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안녕하세요. 마켓 리더입니다. 뉴욕 증시가 그야말로 불기둥이 서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줄 트윗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 참 뭐 쥐락펴락합니다. 굉장히 힘든 2주간이 될 것이고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면서 겁을 주던 트럼프 대통령. 또 이렇게 참 트럼프 대통령다운 시장 드리블입니다. 오늘은 1부에서 지금 이제 스마트폰과 가전 쪽 한번 또 얘기를 들어볼까 싶은 상황입니다. 키움증권의 김지산 리서치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바쁘실 텐데 아침 시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부 주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스마트폰 시장에 미친 영향. 건강 가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가전의 미래 로봇 관련 시장 변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센터장님, 예. 먼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예. 어제 밤사이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뉴욕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갑자기 뭐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밝은 쪽으로 좀 바뀌고 네.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앞으로 2주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기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미국은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네. 분명히 이제 희망의 좀 단초를 찬다고 한다면 주말을 경과하면서 유럽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네. 미국도 지역별로 보면 뉴욕은 이제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뉴욕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워싱턴 대학의 그 전문 의료기관이라고 얘기하는 IHM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네. 거기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4월 15일을 정점으로 미국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감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4월 15일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장은 확실히 좀 더 앞서간다는 생각이고 이제 그런 코로나 국면의 끝이 보인다라는 일만의 그 안도감이 지금의 네. 반등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 그래도 어떻게 한 나라의 지수가 7%대를 갔다가 뭐 예. 빠질 때도 뭐 그러긴 예. 했습니다만 8% 10% 빠지는 날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게 확실히 이거 옛날하고는 시장 환경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도 분명히 그 전망에 대해서 틀렸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1900포인트를 하위한 순간부터는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미 1900포인트는 금융위기 수준 PBR 0.75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네. 그 이후로는 공포 국면에 의해서 지수의 하락폭이 컸다라고 얘기하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1900포인트까지의 반등의 여력은 또 남아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 같고요.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인류의 뭐 이동과 교육이 멈춘 상태고 경기 침체로 가고 있고 2분기 경제 지표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텐데 글쎄. 일단은 공포가 완화되는 국면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각국 그 중앙은행들의 적극적인 통화 정책과 그 각국 정부들의 천문학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일단은 돈의 힘이 지수는 좀 반등을 이끄는 모습일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경제 지표를 확인해 가면서 시장이 또 그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뭐 일부 주제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예. 하도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데다가 아주 또 그것도 보통적으로 움직여야죠. 뭐 우리가 그런데 야 우리 개인들 정말 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얼마나 산 거예요? 예,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네. 그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됐던 3월 하순 이후로 네. 그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아 2월 하순 이후로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만 17조 원을 팔았고요. 네. 그 돈의 15조를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은 엄청난 자금력을 보여주고 있고 소위 이번에 그 동학 개미 운동은 어쨌든 성공의 단초가 좀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정도 같으면은 이른바 우리 증시 내에서 외국인 비중이 좀
좀 줄어들었다 할 정도인가요? 의미 있게 줄어들긴 했죠. 사실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에 대한 성격 얘기도 있었지만 유가가 급락하면서 중동계 오일머니가 한국 시장에서 많이 유출됐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 네네. 어쨌든 그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과정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달러화 자산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이탈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지난번 통계도 있었지만 이번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한 그 비중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의 매도세는 충분히 그 정점을 지나고 있는 단계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한번 그러면 오늘 주제 한번 첫째 우선 이 현 이른바 코로나 국면에서 이 스마트폰 시장 지금 상황을 한번 좀 점검해 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사실 다른 IT 세트에 비하면 스마트폰이 코로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다른 그 IT 세트와 차이는 뭐냐면 냉장고는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바꾸냐면 거의 내구 수명이 다 했을 때 냉장고를 바꿉니다. 네. 한 보통 10년에 한번 바꾸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은 최근에 그 교체 주기가 보통 2년 남짓이었어요. 아무리 그 스마트폰이 쓸만해도 더 좋은 성능의 스마트폰이 나오면 보조금을 받아서 바꾸는 게 일상적인 패턴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IT 세트에 비했을 때 스마트폰이 가장 사치재에 가깝고 경기 민감도가 크다고 봐야 되고요. 네, 네.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당연히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더 길어지게 되고 아무래도 비싼 폰보다는 싼 폰을 찾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 그 데이터를 다시 한번 뒤에서 말씀드려보겠지만 그 다른 IT 세트에 비해서 경기 민감도가 크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수요 절벽이 지금 3월부터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리미엄 폰 수요가 그 중저가 폰으로 대체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도 이제는 5G 폰이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5G가 전부 다 그 프리미엄 폰이지만 네. 중국에서는 소위 $300에서 $500대 고급형의 그 5G 폰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래요? 게 지금 그 코로나 국면에서의 변화된 모습이고 실제로 차트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 여기 나와 있지만 지난 2월 스마트폰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14% 급감하면서 수요 절벽이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차트 한번 띄워 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한번 차트 한번 띄워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그 스마트폰 시장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는데 사실 2월은 중국의 영향이 컸던 거고 실제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셧다운은 3월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3월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어떤 경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어지고 하기야 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뭐 고용지표 보니까 지금 스마트폰 바꿀 여유가 없죠. 여유는 없어 보이는데 아니 근데 채 2년도 안 돼서 다들 바꾼다고요? 스마트폰을?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좀 짧았을 때 24개월에서 2년이었고요. 저 아직도 이거 그건 노트5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아주 싫어하겠네. 예, 우리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그다지 그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 주기가 좀 늘어나긴 했어요. 최근에 뭐 이제 3년 가까이 되긴 하는데 지금처럼 침체 국면에서 아무래도 스마트폰은 작동만 되면 되니까 교체 주기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의 침체 국면에서의 해석이고요. 네. 예, 그만큼 통신 사업자들도 5G 관련한 보조금을 최근에 좀 줄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차트가 2월까지인데. 예. 근데 문제는 지금 3-4월도 만만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2월에 우리 미국과 중국 사람들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네. 여기 뭐 그 차트에 좀 나와 있는데 미국도 보시면 그 미국은 3월부터가 본격적인 악영향이 있을 건데 2월에도 이미 스마트폰 판매량이 16%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월에 이미? 예.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지만 사실 갤럭시 S20가 잘 안 팔립니다. 역시 이런 경기 침체 영향이 좀 있다고 좀 봐야 될 텐데요. 네. 그 갤럭시 S20 사전 판매가 상당히 부진한 그 모습이었고 그 미국 내 코로나19의 확산 영향은 3월 판매 성과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애플의 모든 미국 내 매장과 통신사들의 대부분의 매장이 지금 3월에는 그 폐쇄된 상태에서 그 진학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그래프에 전년비 증감률에서 작년 7월도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네요. 저 때가 뭐 안 좋았나? 이때는 이제 뭐 경기 영향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일부 영향이 있었을 시기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미국은 그 통신사들의 보조금 영향도 좀 많이 받는 시장이다 보니까
최근 상황은 좀 더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3월과 4월의 데이터는 훨씬 나쁜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 사람들 예. 전체 인구 중에 어느 정도가 스마트폰 씁니까? 대충 뭐 수치가 있나요? 중국도 이제 침투율이 거의 100%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요? 예. 거의 뭐 그 나라의 인구가 결국은 스마트폰 스마트폰 전체 사용자 수라고 좀 보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체 사이클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라고 본다면 중국이 대략 연간 시장 규모가 한 3억에서 4억 대 정도 되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는요? 인도가 이제 보면 사실은 미국을 넘어서서 글로벌 2위 수요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예, 연간 인도도 판매량이 이제 지난해부터 1억 대를 훌쩍 넘어가는 그런 규모로 많이 성장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인도는 보급형 유지의 시장이긴 하겠지만, 최근에 인도가 국가적인 봉쇄 국면에 들어간 측면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이슈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도에는 그럼 우리 제품 안 들어가나요? 아, 물론 들어갑니다. 물론 들어가는데. 삼성전자가 샤오미와 그 더불어서 1위를 다투고 있는 시장이고, LG전자 역시도 인도 내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일정 정도의 그 판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 그 국가적 봉쇄는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좀 흉흉하던데 아주 길거리 다니다가 두드려 맞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국가 차원에서의 셧다운이 지금 3주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요. 일부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이번 봉쇄로 인해서 인도에서만 3월 한 달간 1,000만 대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런 봉쇄 영향은 4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도 원래는 한 1억 7천만 대까지 크게 늘어날 걸로 봤는데 최근에 데이터는 이제 1억 5천만 대 이하로까지 그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가전 쪽은 어떤가요? 예, 가전도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 가전의 경우는 이제 특징이 물론 이제 기존의 생활가전은 경기 침체 영향을 좀 받아야 되겠지만 소위 건강가전이라고 얘기하는 제품들이 새로운 이제 필수 가전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강가전? 공기청정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조기가 있고 우리 스타일러라고 얘기하는 그 의류 관리기 그리고 식기 세척기 이러한 제품들이 이제는 새로운 그 트렌드로서 필수 가전을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한번 그 시장 데이터를 얘기해 보게 되면 그 국내 건강가전 시장 규모가 최근 3년간 평균 46%나 성장을 했습니다. 뭐 제가 아이템별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공기청정기는 지난해 350만 대 시장에서 올해 400만 대까지 커질 거고 건조기가 이제는 다 세탁기와 같이 필수로 자리 잡았는데요. 지난해 150만 대에서 올해 200만 대 그리고 스타일러로 대표되는 의류관리기가 지난해 45만 대에서 올해 60만 대 식기세척기도 이제 많이 씁니다. 작년에 20만 대에서 30만 대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그 가구 수를 2천만 가구를 얘기하는 걸 감안하면 이런 건강 가전이 대략 200만에서 400만 대 수요가 매년 생겨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새로운 수요가 생겨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거는 내수 차원이고 내수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도 이제 살균 기능이 강화된 스팀 기능이 포함된 건조기나 의류 관리기, 식기세척기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자,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선진국들은 건조기나 식기세척기 이미 보편화된 아이템이거든요. 특징적인 거는 의류관리기예요. 의류관리기. 그러니까 의류관리기는 저희 집에도 있는데 이제 수량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종의 그 부의 상징입니다. 스타일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의류의 그래요. 질을 저 가난해요. 예. 네. 그 의류의 질을 이제 좌우하게 되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동양권 문화입니다. 소위 그 바베큐 문화가 있고 옷에 냄새가 많이 배고 이런 것 때문에 스타일러를 많이 썼는데 네, 걸어놓으면 냄새도 싹 빠지고 뭐 먼지도 제거한다는 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관심을 받게 되는 건 요게 그 바이러스 살균 기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99% 이상이 바이러스를 죽이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더 각광을 받게 그렇습니다. 돼요. 그래서 관심이 없던 선진국들도 의류 관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건조기나 식기세척기도 집에 가지고 있지만 살균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한국이나 신흥국들은 기존에 없었던 건조기나 식기세척기 전기레인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우리 가정에 자리 잡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러한 건강가전들은 대부분 값이 비싼 프리미엄 제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전업체들의 수익성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가전 쪽에서는 돈이 되고 스마트폰에서는 조금 이렇게 까먹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실적 나오는 날 아니에요?
이미 그 발표했고 6.4조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물론 이제 반도체가 예상보다 그 양호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예측했던 거는 스마트폰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예상했고 TV나 가전 역시 수요 감소를 예상을 했고 디스플레이가 안 좋을 걸로 봤는데요. 네. 대신 이제 뭐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당초 우려보다는 좀 양호했던 1분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려보다는 나았다. 아하. 예. 근데 저쪽 상당히 저런 제품들이 부의 상징인 노류 갈리기부터 해서 저쪽 가전업체 입장에서는 마진이 꽤 높을 것 같은데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건강가전이라는 부분들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군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아이템들이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무선청소기도 그렇고요. 대당 지금 우리나라 판가격이 좀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스마트폰도 비싸지만 이러한 없던 아이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라도 상당히 그 가전업체들의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형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도 이러한 건강가전이 필수가전으로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보여주신 거에서 공기청정기는 진짜 성장률이 대단합니다. 예예. 예. 뭐 의류관리기는 없어도 저희 집에 공기청정기 5대예요. 아 예. 네. 그리고 요새 이쪽에서 가전 쪽에 로봇 자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로봇을 어떻게 쓴단 말입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가전의 미래를 로봇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로봇이 가정용 로봇이 있고 그 상업용 로봇이 있고 우리 그 공장에 투입되는 그러네요. 산업용 로봇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IT에서 얘기하는 로봇은 가전의 미래로서 이제 가정용 로봇을 좀 말씀드리게 되는데 지금 이 사진에 이 로봇은 뭐 하는 겁니까? 요게 뭐 이제 서빙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음식점에서 서빙 로봇을 그 이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요것도 이 코로나 국면의 산업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소위 언택트라고 얘기하는 비대면 트렌드 때문이라도 사람이 서빙하기보다는 로봇이 서빙하는 거를 더 선호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물론 로봇은 초기 구매 비용은 비쌉니다. 그러나 로봇이 상용화가 되게 되면 소위 인건비가 절감되기 때문이라도 운영비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다 좋은데요. 예, 예. 이런 식의 산업계의 어떤 추세 그리고 어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저는 좀 볼 때마다 좀 걱정스러운 거는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예. 예. 아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식당에 뭐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이런 식의 잡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급도 주급이지만 팁으로 먹고 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아니 사람은 그러면 앞으로 뭐 해요? 그러면 로봇 닦아줘야 되나? 그래서 이제 갈수록 그런 자영업이나 요식업에서도 사람에 대한 그 채용 비중은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중에 하나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우리 사람이 했던 상당 부분의 역할을 이 로봇이 대신해 줄 것 같은데 예. 이 역할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서빙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주방으로. 이제 커피는 전부 다 로봇이 만들 것 같아요. 굉장히 루틴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라도 그런 부분이라든지 음식 조리를 그 보조하는 부분이라든지 설거지까지도 이런 로봇들이 담당하게 되면 소위 우리 음식점에서 관련 이제 해당 종사자들이 5명, 6명 일하던 것들이 네. 이제는 로봇이 상당 부분 대체하는 그런 추세로 바뀌는 모습이 예측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안내라든지 청소, 쇼핑, 배달 등까지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고요. 우리 가정에서 본다면 소위 그 인공지능 기능이 접목된 인텔리전트 로봇의 보급이 확대될 겁니다. 우리가 뭐 IoT라고 얘기해서 모든 기기와 연결하고 네.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이런 홈케어 기능 역시도 로봇이 대신 수행하는 그런 환경들이 조만간 구현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자, 공장도 바뀌게 됩니다. 소위 그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할 텐데 예. 이번에도 보게 되면 중국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 같은 EMS 업체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조립 라인의 특성상 사람들이 굉장히 밀집된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런 EMS나 이런 제조 공정에서의 업무 환경을 개선시키고 자동화 요구를 높이고자 하는 그 니즈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도 이러한 또 산업용 로봇이 확대되고 스마트 팩토리로 가는 하나의 계기가 이번 코로나19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뭐 시장 점유율이나 기술력은 우리가 이제 뭐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예.
체험하는데 이 로봇 쪽에서 우리 기업들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가정용 로봇에서 본다고 하면 네.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역시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허. 역시 그 말씀하신 스마트폰에 기반한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IoT 기술이 이러한 로봇과 다 접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스마트폰과 가전, 로봇까지를 하나의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같이 영위하고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하드웨어에 기반해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독보적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다만 이제 미국 업체들은 플랫폼 시각에 상당히 접근을 하죠. AI 기능을 특화시켜서 아마존의 알렉사라든지 네. 구글의 어시스턴트 이러한 음성 기능의 그 음성 제어 기능에 기반한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그걸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로봇 기술 역시 국내 업체들이 많이 앞서가고 있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센터장님 보시기에 우리 지금 이제 뭐 LG전자, 삼성전자 이렇게 우선 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겁니다만 이렇게 가전이나 스마트폰 이런 쪽에 해서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예, 예. 뭐 예를 들어 글로벌 뭐 경쟁 기업들에 비한다든지 아니면 수익 대비라든지 따져보셨을 때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도 이런 하드웨어 기반의 사업 구조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어차피 하드웨어는 중국의 제조 기술이 상당 부분 근접해 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할 때는 소위 계속 뭐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좀 더 그 융합적인 사업에 있어서 그 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국내 업체들의 사업 기반이 이러한 하드웨어 제조에 머물리는 건 사실이고 예. 그래서 인공지능이든 사물 인터넷이든 자율주행이든 이러한 그 플랫폼과 연계된 그런 사업 영역에 있어서 국내 업체들이 좀 더 확고한 경쟁력과 사업의 확장성을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소위 우리가 밸류션 측면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삼성전자든 LG전자든 이익의 규모에 비하면 다른 글로벌 기업체에 비하면 밸류션이 상당히 좀 낮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이런 하드웨어에 기반한 사업들은 지속 확장성과 성장성을 가지기보다는 경기 순환적인 사이클 산업의 성격이 크다 보니까 이익의 변동성이 큰 부분이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사업 구조에 있어서 향후에 나가야 될 개선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우리 지수가 보니까 저는 오늘 어제 막 1750 열고 하루 만에 그냥 그 다음 기술적 타겟인 1850돈을 건드릴까 싶었는데 조금 이렇게 개장초 대비는 힘은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PD님 숙제 주셨잖아요. 예, 예. 우리 이런 거는 참 우리끼리 얘기 잘할 수 있는데 예, 예. 꼭 마지막에 숙제를 주셔. 예. 이런 와중에 투자 전략을 제시하랍니다. 예, 예. 일단은 당분간은 뭐 변동성이 그 큰 국면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 네. 이제 시그널은 실제로 4월 중순 이후로 미국의 확진자 수가 정점 찍고 둔화되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거고 우리가 또 이제 계속 제약 바이오계를 바라보는 거는 길리어드의 램데시비르를 그 시작으로 치료제 쪽에서 의미 있는 좀 변화가 나타나야 실제로 그 일상생활이 그 공포에서 벗어나서 좀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그 두 가지 전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확진자 수 둔화와 치료제에서 의미 있는 진전 요게 있어야만이 어느 정도 시장은 다시 안도하면서 추세적인 전환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당분간 또 시장은 그렇게 되면 힘겨루기가 이뤄질 텐데 힘겨루기? 엄청난 그 경기 부양책에 기반한 유동성의 힘과 네. 실제 그 거시지표에 기반한 경기 침체 데이터 이 데이터 그 두 그 데이터 간에 이제 힘겨루기가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시장은 그 4월 이후에 좀 저희는 좀 반등을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그 폭은 좀 만만할 수 있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장기 투자하시는 부분이 지금은 대안일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수만 놓고 본다면 역사적으로 가장 그 싼 가격대인 건 맞는 거고요. 네. 그런 단기적인 변동성을 쫓기보다는 분명히 1년 후, 2년 후를 봤을 때는 훨씬 더 그 안정적인 경제 성장 국면에 있어서 지수도 한 단계 그 상향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그 금융 위기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기반해서 펜트업 디맨드라고 얘기하는 이연 수요가 하반기에 구체화될 거고 이 부분이 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하나의 또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조정 시 때마다 좀 비중을 확대해야 돼 좀 장기 전략으로서 가져가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서 성공하는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른바 V자 반등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 시장이기도 하고 경기도 말씀하신 대로 펜트업 디맨드 예. 이 코로나 국면에서 뭐 봉쇄, 자가격리 뭐 이렇게 외출 자제하다 보니까 못 썼던 거 나중에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데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V자 반등. 근데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와중에 이제 크레딧 마켓이 조금 걸립니다. 예. 이 한파를 갖다가 견뎌내고 이 신용 쪽에서의 어떤 차입 쪽에서의 요 병목 현상 내지는 요 일시적인 이런 부분을 잘 견뎌내야 다 이렇게 그거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시장은 어제 많이 올라서 그런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가전 쪽, 스마트폰 쪽 전반적으로 그렇게 앞이 그렇게 뭐 캄캄하다거나 하기보다는 차라리 희망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